기술 백만장자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연속 기획,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필요한 게 합리적인 보상인데요. 정부는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해 실질적인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여면석 기자입니다.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를 두둑히 주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자가 직접 사업화해 성과를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실제 이제 사업화 개발을 할 때 기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 고도화를 하고 세계 어느 회사들보다 이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이런 그 사업화 방향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같이 컨설팅이 되면서 사업화 개발이 됐다면 조금 더 시간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정부는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연구자들이 개발한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우선 민간 기업이나 벤처 캐피탈 등 외부 투자를 쉽게 하고 기술 출자 의무 비율을 낮춰 기술 지주 회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최대 6년까지 휴직과 겸직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 시 관례로 적용되는 대주주 지분 요건 20%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제도도 마련합니다. 개발부터 사업화 이전 전반적인 생태계를 아우르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충해서 우리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업화와 이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 혁신은 산업 대전환을 맞은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효석입니다.